오늘까지만 먹자.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살 빼면 돼. 아이고 천천히 좀 먹어 학생. 그렇게 먹어도 몸 괜찮겠어? 아주 대단하구먼. 국밥 다섯 그릇 먹는 사람은 처음 보네. 관심들 좀 끄세요.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. 이제 조금 있으면 가봐야 하는데 최대한 많이 먹고 가자. 어이 왜 그래? 괜찮아? 아저씨 괜찮아요? 아저씨 학생 정신 차려 학생. 널 어떻게 해야 할까? 군대 신체 검사 날에 깍두기가 목에 걸려 죽다니. 그러니까요. 뭐 이런 억울한 인생이 다 있냐고요. 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여기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. 너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가야겠지? 네? 저 어디로 가는데요? 말씀 좀 해주세요. 설마 지옥으로 가진 않겠죠? 잘못한 게 있으면 지옥으로 가겠지 뭐. 따라와. 다 왔다. 그놈 참 푸동푸동하니 지옥으로 갈 것 같은 냄새가 풍기는구나. 외모 가지고 그러지 좀 마세요. 어디로 갈지는 저울에 달아봐야 알죠. 하여튼 착한 척은.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? 아 네 이 녀석은 군대 신체검사 당일에 꾸역꾸역 밥을 먹다 깍두기가 목에 걸려 죽었습니다. 아무래도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데 지옥으로 데려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포동포동한 살들이 전부 군대에 안 가려고 일부러 지운 거였구만.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네요. 사정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겠어요. 병역 회피는 엄연한 범법이에요. 무슨 소리? 한창 젊고 좋을 나이에 희생을 강요받는 게 당연한 거야? 얘가 다른 인간한테 피해를 줬어? 뭘 했어? 지 몸만 망치다가 깍두기 먹다 뒤진 거 아니야? 안 갈 수 있으면 온갖 방법을 다 써야지. 안 그래? 귀여운 포동아. 어? 네. 그래서 저울 측정을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요. 저울이요? 제 무게를 잰다는 그런 건가요? 네 맞아요. 여기 이 저울에 영혼의 무게를 재서 만약 죄가 더 무겁다면 지옥에 가야겠지. 저건 저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? 제 몸무게가 얼만데요? 아니 영혼의 무게를 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너는 천국일 거야. 아니요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죠. 아 진짜 인정사정 없네. 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냐? 군대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냐? 군대 다녀온다고 요새 누가 인정이라도 해주냐 말이야. 다른 청년들은 가고 싶어서 갑니까? 걔네는 안 불쌍해요. 다 억지로 가기 싫어도 눈물 흘리며 참고 가는 거죠. 이 나라의 청년들의 의무 아닙니까? 그것도 모르세요? 어쨌든 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라도 해본 거잖아. 그게 잘못됐다고요.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잘못된 거지. 이 나라가 이런 걸 어쩝니까? 어쩔 수 없는 의무죠. 의무. 당신 같은 악마는 모르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의무. 그래 모른다. 더럽게 깐깐하게 따지네. 뭐라고요? 가기 싫다고 다 안 가면 누가 갑니까? 다 안 가면 되지. 또 생각 없이 말한다. 뭘 마? 이 자식이 또 따박따박 말 대꾸야. 아유 그만들 하세요. 그렇게 싸우지들 마시고 저울에 재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?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이러고들 있어. 어디 두고 봅시다. 네 영혼의 무게가 이 악마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넌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. 이리 오세요. 이제 저울에 올라가야 해요. 어, 꼭 해야 하는 건가요? 좀 무서운데. 자 이제 심판의 시간이에요.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. 우리 포동이 내려간다. 안돼 안돼 이러면 지옥으로 가잖아. 심판관님 이제 장난은 그만하세요. 아? 걸렸네. 얘 쪼는 거 봤냐? 보세요 그래도 내려가잖아요. 에이 시시하네. 안돼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. 저 원래 슈퍼 초 돼지였다고요. 여기서 몇 킬로 좀 더 치우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인데요. 네? 엄마. 올라간다. 악마의 깃털보다 가볍네요. 거봐 내가 뭘 했냐. 잠깐 밤한 분이 이자는. 왜? 뭔데?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? 아주 귀한 분의 덕을 보고 있네요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기억 안 나세요? 예전에 팔다리는 잃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분이셨죠. 아 기억나지. 그 전쟁에서 수류탄을 몸을 던져 막았던 군인? 제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물어봤었는데. 함께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. 설마 그분이
이 자식의 할아버지? 어쩐지 우리 포동이 낯이 익더라니. 그럼 포동이 원래 군대 안 가도 됐던 거네? 맞지? 아니요, 원칙적으로는 손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. 깐깐하기는. 그럼 여기서라도 혜택을 줘야지 않겠어? 할아버지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는 그렇게 끝까지 의무를 다하셨는데 저는 군대 안 가려고 살이나 찌우다니. 그럼 다시 돌아가면 군대 갈래?